안녕하세요. 아, 행복한 오늘입니다. 쾌활 아, 정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차 이야기를 할까 잠시 뭐 생각을 해 봤었는데 어, 잊혀지지 않는 어, 내가 제조해 본 차. 그리고 어, 마셔 본차 중에 잊혀지지 않는 차.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때는 2006년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에 운남에 가서 2006년도에 어떤 차를 봤냐면 차 밖에 써져 있는 게 보이차라고 안 써져 있고 그냥 어, 공차, 그러니까 공납하는 차, 황제한테 공납하는 차. 근데 앞에 Newall 공차라고 써져 있는 포장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이 만든 차. 어, 그거를 어, 공납을 했다. 왜냐하면. 어, 기운이 다 다르니까 어, 예전에 어, 예전 프로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먹을 것들은 기와 미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가 좀뭐 양기든 음기든 기가 그 부족한 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어, 이렇게 약재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먹이거나 또는 그 신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어, 진미의 세계를 이렇게 좀 많이 첨가해서 그 사람에게 어, 먹을 것으로 준 것이 바로 한약의 기원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차도 만들어서 마셔보고 해보니 분명히 기가 다른 차, 차의 기운이 다른 차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차의 중심은 고차 수보이 차입니다. 오래된, 최하 3, 400년 정도 된 나무로부터 얻은 차 또는 1,000년, 2,000년, 2,800년의 차 나무까지 어, 차 나무에서 얻어서 만든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렇게 뭐 허리나 무릎에 오는 밀식되어 있는 재배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차기 일반적인 차기는 애뢰산에서 얻은 야생의 천년차 나무에서 전봇대처럼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 그런 데서 가지를 쳐서 떨어뜨려서 채엽해서 만들었던 그런 애뢰산 천년 야생 차가 차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실 때는 다른 모든 차들은 5 g 을 사용하지만 에르웨 산 천년 야생차는 반드시 2g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뭐 나는 차를 짜게 먹어. 나는 차를 조금 더 많이 넣어 가지고 먹을 거야. 어, 아, 그건 너무 싱거운데? 어, 그러나 모든 그 차나 먹을 것들도 용량,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엘로산 차는 차의 기운이 아주 강하니까 2 g 람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차산의 야생형 고차수 그리고 재배형 고차수 같은 경우에 5 g 람 사용하시면 된다. 어 그래가지고 뉴월 공차, 여화 공차라고 한국 발음으로는 발음할 수 있는데. 어 여자 어린애들이 만들어 놓은 황제가 마시는 차 도대체 뭐지? 어 라고 되게 궁금했어요. 어 그런데 어 우리 중국 십대 명차 중에 병나춘이라는 차가 있는데 어 녹차의 중국 녹차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이 병나춘은 어 뭐야? 고사가 그런 고사죠. 뭐그 어린 어 처자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차잎을 따는데 이미 자기가 가져온 대바구니에 하나 가득 다 차서 어더 이상 놀순 없는데 해는 아직도 중천에 있고 집까지 다시 돌아가려고 해보니 두세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오면 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 동양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한복도 그렇고 중국의 옛날 복장들도 이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복에는 여기 그이 팔깃 안쪽으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고 어 그리고 어 기마민족 그렇죠. 기마민족.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어 이게 팔이 어 팔의 소매가 되게 긴걸볼수 있습니다. 팔의 소매가 되게 긴걸볼수 있는데 그게 소매가 끊기고 팔에다 찬게 아니라 어떤 그뭐 춤을 추기 위해서 찬게 아니라 옷 자체에 소매가 되게 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건 뭐냐. 어 말을 타야 되는데, 어 안장을 잡아야 되는데 겨울에 춥잖아요. 지금 어 고구려 어 땅의 <laughs> 온도는 벌써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장갑이라는 것들이 어 그렇게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이 길어서 옷을 한번 쫙 해가지고 탁 잡으면은 글러브처럼 어, 아주 두터운 장갑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탁 안장을 잡고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어, 적과 만났을 때 외세의 적과 만났을 때 옷을 한번 쫙 해가지고 딱 잡으면 바로 권투 글러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동양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어, 당시 어, 중국에 있던 그 소녀도 허리끈 질끈 매고 안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고구려의 옷에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에다가 옷뭐 물건을 다 집어넣는데 티벳참하고도 여행을 하다가 티벳인들을 만났을 때 전통복장을 하고 있는 티벳인들 그 친구들도 복장이 고구려의 복장과 비슷합니다 복식이 아주 비슷한데 그 친구들도 이 허리 안에서 진짜 자동차 빼고 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뭐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뭐 뭐 온갖 모든 것들이 허리 뒤까지 해가지고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배낭이 그냥 옷이 배낭이구나. 어 거기에 그 고기 뭐 양고기나 어, 아니면 염소고기나 아니면 뭐 말고기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육포처럼 해 가지고 집어넣고 다니면서 먹으면은 그냥 달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처자도 자기 허리끈을 질끈매고 이제 막 가슴 배에다가 이제 차를 막어 나머지 어 내일도 못올것 같고 뭐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파리들을 전부 다따 가지고 집어넣고 이제 가져왔던 그 대나무 배낭은 메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시간 정도 차 내려와서 딱 차를 만들려고 보니까 대나무 배낭에 가져온 차는 그대로 녹빛인데 자기 배 가슴에다 넣고 온차 잎은 발효가 된 거죠. 어, 이파리도 살짝 시들어지고 그래서 시들리기를 일부러 할수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 차를 바로 그냥 덮어서 바로 만들었는데. 어 이걸 먹어 본 모든 사람들이 기절했다. 라고 해 주고 이건 기절차다. 어 라고 처음에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고을의 원님도 마셔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어? 야 이거 이거 가져오라 그래 또 이제 만들어서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어 이렇게 하다 보니 황제까지 갔는데 황제가 딱 먹고서 어딱뭐 품이참 좋구나. 이차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기절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고고하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병나 춘이라 하여라. 왜냐면 좀 꼬불꼬불 저기 뭐야? 이거 나사 그 골뱅이처럼 어, 어, 벽나가 이제 이런 그 나사의 낫잔데 꼬부라지다 그런 뜻인데 봄 춘. 어, 벽라춘 그러니까 어, 아주 험한 산에 봄에 어, 따서 만들었는데 꼬불꼬불한 어, 이 발이 그걸 먹고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고사로부터 벽라춘 고사가 있는데 근데 운남의 그 뉴얼 공차는 이야기만 있을 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든 만들었는지가 기술이 돼 있는 게 없었어요. 요즘 이제 상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 가끔 이제 뭐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재배차밭에 싹 가가지고 그 여자들이 입으로 차잎을 따서 그 입으로 딴 잎을 자기 가슴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가슴에 이렇게 저기 그 깔때기처럼 돼 있는 그, 그걸 따라가지고 가슴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거고, 그리고 어떻게 차 잎을 손으로 따지 그이불로 따겠습니까? 그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여서 그 산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그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만1팔 세가 되면 그 모든 그 결정을 그 18세 어, 친구가 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그 부모나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 해주세요 이제 자율적으로 네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남나산 이라는 어, 곳에서 어, 그 18살 이상 어, 그 처자들한테 부탁을 했죠 이, 옛날에 이런 차가 있었대는데 어, 고차수 보이차는 절대로 1창 1기로 체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고차수 보이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1창 3기에서 따서 무게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받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1창 1기 이거는 재배차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재배차밭은 뭐 만무다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일무가 22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끊임없는 재배차밭에 자 오늘 저 인부들 모이셨죠? 자 저기 1조는 1창 1기로 따세요. 2조는 1창 2기입니다. 3조는 1창 3기요. 그 이제 1창이라 하면 새싹 하나의 1기 이파리 하나 그리고 새싹 하나의 이파리둘 새싹 하나에 잎알이 세 개. 그러니까 잎알이 세개 달린 거는 줄기가 길겠죠. 이렇게 따오면은 그 이게 원래 보이차 따는 방법이긴 한데 어, 허드레차라는 그 뭐야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대는 에 새싹차 그것도 참새 혓바닥처럼 아주 조그만 어, 새싹차 뭐 금준미처럼 그냥 아주 야들야들 솜털 가득한 아주 정말 작은 차의 새싹을 최고로 치다 보니까 나머지 줄기와 잎파리가 다 들어간 차는 좀뭐 하대하듯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차는 그 줄기와 큰 잎의 영양분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쌀을 딱 구했는데 쌀 눈만 떼어 가지고 눈만 먹는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야간 그래서 고차수는 일창일기로 절대로 따지 않는데, 어, 다행히 이제 그 우리가 어, 임대해 놓은 땅이 있었어요. 2 5 9루의 차나무에 10년 임대했던 저 차밭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일창일기로 어, 잡답시다. 그리고 어, 기분 좋게 어, 저 전통 민요 불러가면서 어, 한번 땁니다. 자, 차를 잠깐 마시겠습니다. 오늘 <laughs> 준비한 다구는 어, 경주에 있는 한국 토기의 어, 다구인데요. 다구와 그리고 영백잔 <laughs> 잔을 준비했는데, 이또 잔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또 그렇죠. 아마 신라인들은 뭐 차도 마시고, 그리고 또 어, 장군차라고 불리우는 김해 장군차도 드시고, 그리고 또... 어뭐 술도 드셨을 거예요 이 잔에 근데 신령스러운 그 영혼을 담아서 영혼의 소리 그렇게 드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그렇게 한번 어, 차한잔 하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좋다 행복하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 여덟 명의 산골 처자들과 함께 가서 차나무에서 차잎을 일창일기로 채엽합니다. 남자는 접근하지 못하게 여자 친구들만 들어가서 일창일기로 본인들이 따서 본인들 가슴에 그리고서 어세 시간을 걸었어요. 왜냐면 산에서 차나무 밭과 집과의 거리. 를 생각해서 3시간을 걸어서 그리고 어 준비된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시집간 친구인데 러량이네 집에서 러량이가 어 이제 직접 다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하고 다음날 햇빛에 다 말리고 보이차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딱 만들어보니 8명이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220g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 차를 이해를 못한 거였죠. 준비했던 비닐봉지에 그걸 담아서 담아서 그것도 그 려량이 손으로 해서 여자가 다 담아서 꽉 묶어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만들어 봤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했던 거를 몇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어그 이해 시킨 후에 만들어봤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어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저기 그 원래 삼성 프로축구 선수셨고 그리고 또 어, 브라질과 중국에서 축구 코치를 하셨고 지금도 어, 상무 유소년팀 감독하시다가 지금 대구 F C 코치하시는 김호용 어, 우리 아주 훌륭한 이 친구와 함께. 어 호텔 방뭐민박하고 뭐 비슷한 뭐 호텔 방인데 거기에 방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차를 차가 보관해 놓고 열심히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딱 들어와 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방 전체가 차향인 거예요.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의 차. 이 차는 기의 차가 된 거예요. 기 그러니까 소녀들의 그 기운이 이 차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향으로 모든 거를 대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져와서 어, 좋은 보이차 쾌활 어, 이 글씨와 그리고 우리 그 상표, 어, 정경원, 중국의 이제 등록상표는 정경원입니다. 한국은 호적보이착회활, 좋은보이착회활이죠. 어, 한글과 한문을 다 등록을 했는데, 좋은보이착회활 정경원이죠. 한국도 어, 이 등록 그 글씨를 써주셨던 열함 송정희 선생님께 딱 갖다 드렸습니다. 절반을 갖다 드렸고, 또 절반은 어, 지금은 타게 하셨는데, 어, 문경료 천왕봉 선생님께 절반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만들어진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되게 그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차를 어, 잘 드셨던 게 벌써 한 10, 15년 전, 뭐, 어, 진짜 많이,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너무 저도 이 차를 차를 좋은 차를 만들긴 했는데, 어느 분께 드려야 가장 어, 이 차로서의 값어치를 할수 있을까? 어, 이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차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좋아하시는 기운을 또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또저 나름대로 아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 그 차가... 어, 뉴월 공차의 재현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기의 차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제조할 때는 은함을 만들어가지고 은함에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밖에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은함과 주석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차를 집어넣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 중국 친구들이 어, 과거에는 한국에도 많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이제 제가 어, 교대 사무실에 있을 때 어디 일본 다고 이제 그 갔다 갔다 왔는데 중국 친구들이 어이차야 되게 맛있는데 어뭐 이렇게 맛있어 이차 뭐야 그러면서 저의 차를 따라 주는데 딱 먹어봤는데 마시고 나니까 어, 내가 한 번도 못 마셔본. 마신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는 차를 한 차를 이게 단연간 마시다 보니까 어, 링창 어느 지역 차는 어떤 맛, 그리고 어떤 품종은 어떤 맛 그런 걸다 아는데 전혀 모르는 차더라고요. 어? 야, 내가 만들고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은함을 딱 가르키면서 이거야. 제가 깜짝 놀죠 아, 야 그거는 야 우리 아 이거. <laughs> 어, 근데 정말 사람의 기운들이 모이면 차가 변하는구나 원래 남나의 차 맛은 어,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선 머스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나 남나야! 뭐 그런 어, 그런 느낌 어, 좀 거칠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어,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뭐 그런 어, 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멍송은 외할머니 같은 어뭐 그런 느낌. 왜냐면 멍송은 좀더 부드러운데, 남나에 비하면 부드러운데, 어 그냥 언제나 먹어도 그냥 뭐 좋은 어 외할머니의 댁해 가지고 언제나 외할머니를 봐도 좋은 어 그런 느낌. 근데 이건 완전히 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제가 한세 번, 세네 번 만들어 본것 같은데. 어, 모든 차는 어, 주인을 따라서 다잘 전달됐고 그리고 그 차는 만들어본 기쁨 때문에 그리고 어, 돈을 받지 않고 다 전해드렸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 그 차를 만난 분들도 행복하고 그 차도 아마 행복했을 거고 그리고 그 차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뭐 시집가가지고 애 낳고 뭐다그 어, 마을의 진짜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 지금 다시 그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친구들에게 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차를 만들어보고 어,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 이파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면 그 차의 맛과 향이 바뀌는구나 어, 라는 거를 느꼈던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를 만들 때는 뭐 아프거나 또는 어 삶에서 아주 큰어 불행을 한번 겪었거나 한 친구들은 1년간 쉬어 너 그동안 수고했어 1년간 쉬어 괜찮아 어 그리고 봉급은 어 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쁜 사람들 어그 사람들이 만든 차그 어 모토가 됐던 어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어, 행복합니다. 어,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매일이 기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영배잔의 소리를 들으며 아 좋다. 행복하다. 감사합니다.